처제도 쫓겨났어? 언니도 쫓겨났어요? 생각 없어. 일어나 봐. 전쟁통 난리통에도 산 사람은 먹어야 살아. 나 정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지?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면. 살면 사는 거지 뭐. 그 집구석에서 꼭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. 넌 민호만 꽉 잡고 있으면 돼.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. 문제는 어른들 화 다 받아내려면 앞길이 구말린데. 그니까 황은별 결혼 말렸어야 했다고. 이미 한 결혼을 어떻게 해? 은별이는 어떻게 하고 있나? 엄마나 밥 먹을게 그 얘기 왜 꺼내? 알았어, 알았어. 자, 먹어. 어? 자, 내 팔자는 황은별이 다 말아먹고 있어. 엄마도 줄 제대로 서. 앞으로 나 말고 누가 엄마 아빠 우리 집을 챙기냐고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황은별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. 누구야? 너도 쫓겨났어? 아휴, 쫓겨나긴 며칠 있으려고 온 거야. 할머니 아시면 안 되니까. 그게 쫓겨난 거지. 딸년들 시집 보내면 숙제 끝이다 했더니 이건 뭐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. 가게는 괜히 오픈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. 엄마는 왜 가게 탓을 해? 네 탓인데, 그지? 너 오늘 같은 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? 너 때문에 작전도 못 쓰고 다 꼬인 거잖아, 지금! 너네 시어른들이 시간 약속 어긴 게 문제지. 그러게 진작 밝히자 그랬잖아! 적반하장이야! 내가 그러게 진작 결혼하지 말랬잖아! 이 상황에서도 싸우고 싶어? 여기서 한 번만!